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아입니다.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첫 번째는 경쟁 상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객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있는 소속해 있는 회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네 가지를 잘 알면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도 모르고, 고객도 모르고, 자기 회사의 가치관도 모르고, 타이밍도 놓치면은 그 사업은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은 경쟁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가요? 경쟁자는 우리가 새롭게 계획 짜고 있는 이 계획을 6개월 전에 이미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발한 것이라고 지금 시작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편의점 업체의 소비자들은 가까운 편의점을 특정 브랜드를 정해놓고 찾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매출액을 늘리는 데는 편의점 업계의 점포 수에 따라서 매출이 좌우되므로 점포 수가 몇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편의점 업계 3위가 어떤 업체인지 압니까? 롯데입니다. 4위는요, 신세계입니다. 두 업체가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때에 5위였던 미니스톱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비 입찰에 신세계만 참여를 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 가능성은 신세계로 굳어갔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정보를 입수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저 신세계를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자세하게 수립하였습니다. 경쟁 상태가 느슨해지도록 해놓고, 롯데는 갑자기 본입찰에 참여하여서 방심하고 있던 신세계의 허를 찌르고 미니스톱을 인수하였습니다. 4위였던 신세계는 이제 3위와 경쟁한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고, 1, 2위와 경쟁한다는 것은 아주 멀게만 보였던 롯데는 이제는 1, 2위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진검승부를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객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뉴턴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잘 아는 노래 120곡을 선정해서 A 집단은 노래에 맞춰서 테이블을 두드리도록 하고 B 집단은 그 테이블에 맞춰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 B 집단은 2.5%인 세 곡만 맞췄습니다. 그런데 A 집단에게 B 집단이 얼마나 정답률을 맞추겠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A 집단의 사람들은 B 집단이 50%는 맞출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A 집단은 테이블을 두드리는 동안 자기들은 잘 아는 노래를 듣고 흥얼거렸으니 당연히 상대방도 알 것이라는 의식이 지배했기 때문이지요. 이 실험을 바탕으로 스탠퍼드대 교수 집 히스는 지식의 저주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사이에
의사소통의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 시절에 건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돈을 번 것이 청바지 장사로 돈을 더 벌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것인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을 잘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고객의 장점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해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고객의 장점을 칭찬으로 표현해 준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회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미래에 더 나은 회사가 되기 위한 우리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지 또 일하는 기준인 핵심 가치를 업무에 잘 적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한 지 10년이 된 사람도 앞에 세 가지 질문에 답도 잘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다가 혼이 나간 상태로 정신없이 근무하면서 매일 혼만 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베트남 전쟁 때 삼성 장군 스톡테일이 8년간 포로수용소에서 고문받고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웠지만은 스톡테일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수용소에 풀려나면은 이 수용소 경험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문이 힘들수록 한 줄이라도 더 기록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에 그 책이 스톡테일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구속되어 있던 사람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막연히 나갈 거야 라고 희망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아예 나는 나갈 수 없어라는 포기한 그러한 군인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군인들은 대부분 수용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 방향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지게 하는 경영 가치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하지요. 가치관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으면은 그 가치관 속에는 우리 회사의 존재 가치인 미션과 또 우리의 꿈인 비전이 있기에 구성원들이 그 가치를 알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영 가치관이 명확한 기업들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울 때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위기에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동할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과할 때도 타이밍이 있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지요. 타이밍이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번개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손정이는 70% 성공한다는 확신이 들면 바로 투자한다고 하지요. 나머지 모르는 30%는 투자하고 나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도는 해보는 것 권장하지만은 마지막 행동은 심플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나치게 장식하려고 하면은 삶이 복잡해지고 정직해지지 못해서 원래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심플한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이 심플해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타임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90%의 보통 사람들은 처음 가는 곳으로 가면은 위험하다고 해서 가기를 두려워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곳에 가보면은 경쟁이 없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90% 되는 행운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람개비가 잘 돌지 않는다고 바람 타다며 바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내가 빠르게 달릴수록 바람개비는 더잘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경쟁 상태를 잘 알자. 두 번째는 고객을 알자. 세 번째는 내 회사를 잘 알자. 네 번째는 타이밍을 잘 알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성공하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인들에게 공유를 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